역사, 주의와 실제 연주 아닌가요? 너무 다르다. 건반 악기의 역사, 주의, 연주, 실제. 제목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사람들이 그 많은 리스트 중에서 딱 제목을 보고 저희 그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그 수업 제목 속에 큰 갈래가 있다. 꼭 필요한 이론적인 그 배경에 대한 요구를 하는 바가 있고 또 실기로 가가지고 실습적인 면이 있었던 걸 알게 되었고 아주 아카데믹한 품격이 있는 제목까지는 보이는데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음악 역사 안에 악기의 발달을 아는 것이 제 음악 해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현대 피아노만 이렇게 좀 다룰 줄 안다 정도였는데 이 이전에 악기 발달도 알아보고 저희가 사실 실습만 한 것이 아니고 이론도 같이 겸비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해석을 스스로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 수업의 제목이 아무래도 음악 역사에 있어서 이 악기가 어떻게 발달을 했고 이 악기의 중요성을 더 깨닫는 목적이 조금 더 들어있을 수 있겠고 실제로 우리가 연주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이 악기를 정말 잘 다루고자 한 수업이라기보다는 그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지금 저희가 치고 있는 곡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또 좀 더 다양하게 음악적으로 풍부하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 이 악기를 포르테 피아노라는 걸 접한 거는 아주 예전에 제가 중학교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소리로서 접했죠. 그냥 들으면서 음반으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실기 과제곡으로 모차르트 소나타가 있었고 그 곡의 CD를 사기 위해서 음반점에서 뭐 그때는 포르테 피아노의 존재도 몰랐으니까 하프시코드 포르테 피아노 몰랐으니까 무심코 아주 그때 당시에 거금의 그 용돈을 들여서 구입해서 집에서 CD 플레이어를 틀었는데 제가 생각하던 피아노의 소리가 아닌 무슨 고물 소리 옛날 고물 같은 소리가 나가지고 정말 당했었던 아주 악연으로 시작된 악기였었고 그것이 제가 유학 생활을 통해서 그 해외에서 박물관에서 또 쳐보면서 그때는 이제 매력적인 악기로 다가왔었고 그 한 시대를 나타내주는 악기로서 다가왔고 귀국 후에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제는 공부로서 해보고 싶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악기 건반이 굉장히 폭이 좁고 그다음에 건반 개수도 다르고 그리고 페달도 너무 달라서 지금 뭐 쓰던 악기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들리는 소리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 소리와 건반의 터치를 매치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아티큘레이션이라든지 아고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던 피아노를 쓰는 것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고 특히나 저는 요번에 팔을 많이 쓴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참 그게 정말 가볍고 얼마 밀리그램 안 되는 건반일지라도 그게 건반과 현 하나로 다 구현된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면서도 참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어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딱 예민하고 섬세한 악기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그 뜻이 결코 스타인웨이로 대표되는 모던 피아노가 섬세하고 예민한 악기가 아니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분야에서의 섬세함과 예민함이 요구되고 이제 그것을 적응하는데 사실 이 수업의 목표는 전문 포르테 피아니스트 하프시코디스트를 양성하는 수업이 아니고 저희가 각각 악기 대부분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이 수업을 듣지만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풍성해지는 수업으로서 보조해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래도 아주 중요했던 짧은 몇 년도 시기에 작곡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됐다는 그 악기를 직접 체험해보고 느꼈다는 것에서 수업의 의의를 찾고 싶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이제 그 수업을 다 1년 사이클로 마무리를 지은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신기하게도 수업을 진행했었던 시간보다도 그 수업이 끝나고 난 지금 그 수업을 다시 되돌아보게끔 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지금 공부를 하는 곡들이 계속 그때 했었던 내용들이랑 연관이 되고 그런 면에서 여운 있는 수업이고 울림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정말 공감하는데요. 저도 이 수업을 들을 때도 좋았지만 제가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때 수업 내용을 찾아보게 되고 또 한번 다시 곱씹어 보기도 하고 이런 여운 있는 수업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 분야에 있어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깊이 있게 공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후에 제가 독재도 있었잖아요. 독재도 있고 이제 연주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때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가진 해석에 좀 힘을 스스로 실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청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가고자 했던 마음이 굉장히 컸고 또 그렇게 또 전달되기를 굉장히 바랬고 그래서 뭔가 저 스스로에 있어서는 연주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간 그런 수업입니다. 네. 수업의 제목이 뭐죠? 건반악기 지금 헷갈려요. 건반악기 역사주의 연주실제 아니요. 역사와 실제 건반악기의 역사주의 연주 실제